안녕하세요. 잔나 만판 유저 멍구러니입니다. 네, 오늘은 감액 수학자 잔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미드 잔나 저번에 몇판할때 한번 가봤었는데 어차피 뭐 주물력이랑 스킬 가속이랑 이동속도 효과도 붙어 있으니까 서폿으로도 가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가시는 어떤 마스터 잔나분이 있다고 해서 이분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치감템을 가주더라고요. 치감템이 이게 싸가지고 효율이 좀 좋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감액 수학자 간 다음에 망각의 구. 그 다음에 이제 모렐로가 아니고 화학공학 부패기. 이게 더 가격이 싸고 스킬 가속 같은 이제 부가 효과도 있고 잔나로는 이제 60% 효과를 발동시키기가 쉬워가지고 이템을 가주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신발은 이동신이랑 원래 제가 안 좋아하는 끈질긴 사냥꾼을 들 건데 일단 저는 끈질긴 사냥꾼 자체 효과가 전투 중이 아닐 때 발동하는 거라서 이동신 효과랑 같이 더해질 때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잔나 같은 거는 한번 스킬을 쏟아부은 다음에 지속딜이 없어요. 물론 카이팅 하면서 싸우는 건할수 있지만 한번 이렇게 열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딜이 끊기기 때문에 그한 번에 잔나 패시브를 최대한 이용해서 그 순간 속도를 가장 높은 상태에서 추가 딜이 더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밤의 수학자 딜까지 더해져가지고 거의 상대방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할 건데요. 이게 챔프전 쿨타임이 40초인데 번갈아 때리면 크게 상관없어가지고 밀량도 많이 높은 편이고 제국의 명령만큼 좋아 보이지 않나요? 물론 밤의 수학자도 밤의 수학자인데 이 하위템이 마법공학 교류 발전기 이것도 추가 딜이 은근히 달달해서 신화템 나오기 전에도 나름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.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갈 때는 약간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유리할 때는 더 굴려줄 수 있는 아이템이니까 이 템트리에는 아무래도 초반 라인전 딜교를 이득 봐야 돼서 주문장렬이 필요하니까 이거에 맞춰가지고 그냥 깨달음이랑 주문장렬 들어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끈사드니까 궁극의 사냥꾼 없으니까 궁쿨감도 좀 모자랄 거고 AP가 바드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마저 안 들고 우리끼리 어디 가냐? 갇혔다. 이렇게 된거 그냥 스틸 시도하고. 미프 모른다. 일단 유리하게 시작하니까 밤의 수학자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보자마자 반피. 힐인가? 일단 기동신부터 돈 되면은 기동신 사고 이렇게 로밍 한번 들려주는 게 좋아요. 바드랑 일자 안 되게 이거는 뭐 바텀은 터트렸는데 큰맘 멘탈 잡으면 누누가 달래주고 있어. 바드가 계속 올라가주면은 이동신으로 따라가주면 돼요. 인원수만 맞춰줘도 공쓰겠다. 저거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내밀 생각에 템잘 나오네.
여기서 900원 있으면은 아, 집 저기서 안 간다. 한방딜. 이거 다이애나 연기한 거구나. 망각일구만 가도 체감 40%는 되는데. 좀만 빨랐다면? 아, 이렇게 멀면은 미포 궁못 끊어서 그냥 힐로 써야 돼요. 궁 맞으면서 힐하면은 소용이 없고. 아, 연계가 없네. 자리 맞는다. 약간 딜 보충이 말도 안 되죠. 아우, 처참하다. 이지랑 제가 엄청 커가지고 2대 5도 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즈가 주인공 하고 싶은 것 같은데. 이쪽으로 튀지. 끊기 어려운데, 이거는. 아, 손이 느려. 이거는 뭐, 왜 따라오지? 아, 이거는 감쌌다. 이신 노궁. 그래도 이득이네. 레넥톤 한참 던지다가 이지 한번 던지니까. 아, 근데 이거 레드딜. 귀신 노플 가리까지. 잘 껐으니까 지평선까지. 오, 리신 맞았다. 지평선 효과 저거 보이죠? 6초 보여주는 거.
갑이 끝났다 이거는. 미포 공부다 이즈큐가 더 세.